등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지방 분해.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전환해 체중 감량과 비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전신 근육 발달. 산의 경사와 바위를 오르내리면서 하체와 허리, 복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지방을 주된 에너지로 사용하여 체지방률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폐 지구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신체적 지구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체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줄어듭니다. 근육의 내구성과 탄력성을 높여주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산은 자연 속에서의 활동으로 심폐 지구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뇌파 중 알파파를 증가시켜 정신적인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감상하면서 신체 활동을 하면 체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한 우울증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후에 먹기 좋은 음식으로는 체력 회복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 계란 등의 단백질 식품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반복하면서 일반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가 더 높아져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며 성인 걸음 기준으로 1시간에 500칼로리나 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등산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는 힐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복과 신발을 선택하고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과도한 산행은 무릎 관절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